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쑥 절편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쑥도 가듯이 쑥을요 이렇게 조금 한 대집이 정도 꼭 찌었을 때 이 정도 되죠. 쑥이 많이 들어갈수록 진하고 맛은 있죠. 이거를 믹서기에 돌리기 좋게 조금 잘게 썰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애플 한번 그리고는 이제 믹서기 넣고요 돌려주는데요. 물은요 믹서기가 돌아갈 만큼만 넣어주면 돼요. 반 컵 정도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쑥이 돌아가거든요. 여기다가 간을 좀 할게요. 설탕 하나 넣고요 소금을 이렇게 약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돌려줄게요. 처음부터 넣으셔도 돼요. 설탕이랑 소금은. 자, 이렇게 다 됐으면 한 반죽 해볼게요. 맵쌀가루고 100%입니다. 그리고 건식 쌀가루입니다. 마른 쌀가루. 자, 이거를 넣고 이제 한번 반죽 해보겠습니다. 원래 절편은요 떡국 있죠? 떡국보다 반죽이 조금 묽거든요. 절편은 저는 오늘 이거를 찔 게 아니고 물에다가 삶아서 할 거거든요. 이거를 만약에요 찜통에 쪄서 할 거면은 반죽을 조금 묽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오늘 저는 삶아서 할 거기 때문에 반죽은 보통 하듯이 새알심 만드는 농도 그 정도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하시면 이거를 더 넣으시면 돼요. 물은 조금 더 타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믹서기를 헹궈서 새알심처럼 그렇게 작게 안 하셔도 돼요. 조금 굵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둥글게 뭉쳐주겠습니다. 조금 굵어요. 이거 한 3알심 보통에 한 3개 정도 분량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이 끓으면은요 이렇게 동그란 거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동그란 거를 이렇게 손으로 수제비처럼 눌러서 처음엔 초록색 되다가 나중에는 조금 누래지거든요. 그리고는 조금 더 익혀줍니다. 한 3분은 끓여야지 익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익으면은요 이렇게 물위를 이렇게 물위에 동동 뜨거든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놔둘게요. 뜸들인다 생각하고 조금만 더 끓이다가 이제 이렇게 건져내면 됩니다. 건져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뜨거워서 찬물에 한 번만 헹굴게요. 자, 이거 찬물에 한 번만 헹궜고요. 다시 반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싱거웠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물러주면 되는데요. 장갑에 떡이 묻으니까 이게 참기름이거든요. 이렇게 참기름을 장갑에다가 장갑 뜨거우니까 면장갑 안에 끼고 꼈습니다. 원래 떡집에서는 이거 기계에 넣고 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절구에 넣고 찌시든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서 절구처럼 떡을 다시 이렇게 주물러서 반죽합니다. 그대로 드시면은 조금 찰기가 없거든요. 뜨겁진 않아요. 괜찮아요. 맨손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반죽이 됩니다. 이렇게. 절구에 찌는다 생각하시고 주먹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참기름을 손에 발라가면서 자, 이제 떡이 많이 매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주물러주면은요 떡이 이제 조금 매끌매끌해져요. 이렇게 한 개 크기로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반죽하기도 좋고요. 이렇게 만지기도 좋습니다. 이거 건식 쌀가루는 습식 쌀가루보다는 이게 조금 좀 덜 부드러워요. 좀 이게 마른 가루라서 그냥 놔둬도 되지만 뭔가를 도장을 깡 찍으면 좋겠죠.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저희 집엔 또 그런 옛날식 그런 도장이 없어서요. 이걸 활용하려고요. 이거 아보카도 긁어내고 으깨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찍으려고요. 이것도요. 여기다가 참기름을 좀 발라야 됐나 봐요. 자, 이렇게 참기름을요 떡에다가 이렇게 좀 발라둡니다. 그러면 이제 안 마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참기름을요 좀 발라주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좀 잘 떨어집니다. 근데 집에 있는 거 뭐든지 누르실 수 있는 건 누르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절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꿀을 찍어 드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드시다 식으면요 프라이팬에 구워서 다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